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승화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김정은의 경호의 비밀, 차량 경호의 비밀 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김정은의 유사시 도주 통로를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한미연합군이 평양으로 진격하면 김정은이가 평양에 있는 사령부에 눌러앉아서 사수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김정은은 평양 북쪽의 평성에 있는 자모산 최고사령부 지휘소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양의 중심부에 있는 주황당 청사에서 자모산까지는 지하 연결 통로가 있어서 폭격에도 끄떡없습니다. 예전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약 40km 떨어진 자모산까지 땅굴로 가봤는데 지하굴 속에 깨끗한 샘물과 새파란 풀이 존재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요즘 최고의 벙커 버스터가 콘크리트를 60m 두께를 관통하는데 자무산 벙커는 당연히 그에 대비했겠죠. 핵무기까지 견디고 유사시에 석 달 이상 버틸 수 있는 식량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하고 평양 근교의 강동군 북한군 전시지휘소까지 땅굴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전쟁이 나면 저도 아는 비밀이니까 어쩌면 지휘소에 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소는 벙커버스터, 핵무기 다 견딘다. 이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도주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 주황당 밑에 땅굴은 무려 300m를 내려갑니다. 평양 지하철을 보면 깊이가 100 내지 150m 정도 돼서 사람들이 놀라는데 거기서 150m, 200m 더 들어가서 김씨 일가를 위해서 마련된 통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평양 지하철이 유사시 평양 시민들의 대피 장소인데 김정일의 도주로를 없애려면 평양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이 지하 도주로를 본 사람이 한국에 딱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로 수십 년 전에 평양 지하철과 연결된 비밀 지하 땅굴에 직접 가봤는데 지하철에서 다시 150m 정도 더 내려갔다고 2009년에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김정일 옆에서 2년 동안 있었던 여성으로 신분은 숨기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벤츠를 타고 땅굴로 자모산 별장도 갔고 여기저기 다녔었습니다. 자모산 별장에 가니 지하 3층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바닥에 타일로 김정일화를 새겼더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는 땅굴로 평양 어디나 이동할 수 있고 특히 유사시 폭격을 피하고 도주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학교, 병원, 호텔 등 대규모 민간시설에 땅굴 입구를 연결시켜 놓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쥐굴처럼 여기저기 연결해서 필요한 순간 도주로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김정은이 자모산 지소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빠져나갈 옵션이 최소 5가지입니다. 사실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옵션이 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모산의 지휘소를 건설한 이유는 근처에 순환공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로 17km 정도 공항까지 땅굴로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순환공항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배를 타고 빠질 수 있습니다. 남포까지 지하로 연결 통로가 되어 있는데 이곳으로 빠지면 잠수함을 타고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평양 동쪽 강동에 있는 북한군 전시지휘소로 지하로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차로 옮겨 타고 원산도 갈 수 있고 함경남도 방향으로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땅굴로 평양에 다시 들어와서 미리 특정 입구에 대기시켜 두었던 헬기나 차를 타고 원하는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북한 김씨 일가는 중국으로 도망치는 것이 첫 번째 옵션입니다. 평양에서 중국까지 땅굴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알건대는 그건 없습니다. 대신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100km가 훨씬 넘는 평안북도 향산군, 즉 묘향산이 있는 곳까지 땅굴이 있는데 이건 여러 증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향산에서 중국까지는 땅굴을 못 뚫고 대신 여기에는 은폐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평북 향산군 북신현리에서 압록강 옆인 창성군 약수리 특가까지 길이가 약 120km의 고속도로가 존재합니다. 즉 향산까지는 지하로, 향산에서는 120km는 3, 40분 안에 차를 밟고 압록강까지 갑니다. 이 도로는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 폭 3m로 완성됐지만은 김정일이가 좁고 굴곡이 심하다고 화를 내자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기간에 폭을 6m로 확장하고 굴곡도 없앴습니다. 도로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인부들이 손으로 시멘트 바닥을 다졌다고 합니다. 폭 6m의 은폐도로는 김정일만을 위해서 건설됐기 때문에 차선이 없고 인공위성으로 못 보게 도로 옆에 이깔나무로 무성하게 다 가렸습니다. 아무리 높은 간부라도 이 도로를 타면 즉시 해임되며 심지어 사살되기까지 하는데 모르고 이 길에 들어서면 호위국 군용차 석대가 뒤따라와서 들이받아서 벼랑 아래로 굴려버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창성군 약수리 별장에 가면 압록강 밑에 지하 터널이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은 다 사실인데 이 지하 터널은 말만 있고 본 사람은 없습니다. 뭐 터널이 없으면 보트라도 타고 가겠죠. 이 밖에도 함남 단천과 양강도 해산 사이, 평북 동림과 의주 비행장 사이에도 은폐도로가 있다는 것이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김정은은 수십 가지 이상의 도주 옵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대북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